나가고 살 좋다. 난리 나지. 가을에는 수꽃게라고요? 이렇게 무릎이 하나 딱 해. 썸네일에 이 사진을 해놓고 수꽃게라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역시 아미야. 아, 내가 뭐야? 너 바보. 매년 추석이 지나면 고등학교 친구들과 시간을 맞춰 꽃게에 소주 한 잔을 마십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구리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구리 수산시장에 오면 몇 년째 같은 곳을 다녔는데 점점 만족도가 떨어져서 친구들이 이번엔 다른 곳을 가보자고 해서 언제나 그렇듯 수산시장에 갈 땐 인어교주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진 그곳도 인어교주를 보고 갔지만 점점 변하는 모습에 인어교주 제휴 점포라고 다 믿을만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시세와 리뷰를 확인하고 갈 수 있기에 적어도 강력한 눈탱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어교주 앱에서 구리 농수산물 시장으로 보니 여기 행복수산이 평점 4.9 리뷰 2567개로 괜찮아 보여서 오는 길 수많은 손짓을 뿌리치고 바로 이곳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여전한 호객 행위는 불편합니다. 저희는 3명이 방문해 가을이니 숯꽃게 1kg 그리고 암꽃게 1kg 거기에 회를 살까 해산물을 살까 고민을 하는 모습에 사장님께서 해산물 한 접시하고 회는 방금 썰어둔 게 있으니 10,000원에 가지고 가라는 현명하신 제안에 구리에서 솔로몬을 만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숯꽃게 암꽃게 합쳐서 2kg 조금 넘는 무게로 51,000원인데 50,000원에 해주셨고 해산물 30,000원 회 10,000원 이렇게 해서 총 90,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꽃게는 바로 찜통으로 들어가고 찜비는 없었고 식당으로 가서 기다리면 주문한 꽃게 해산물 회가 테이블로 도착을 합니다. 여기 네이버와 인어교주 리뷰를 보면 대부분이 좋은데 이렇게 나쁘다는 평도 하나씩 보입니다. 이건 식당과 마찬가지로 모든 손님을 만족시켜주는 업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생물을 취급하는 곳은 방문 시기에 따라 그 편차가 생길 수 있으니 이곳을 가지 마시고 방문하실 때 최근 리뷰를 꼼꼼히 보시고 여기저기 비교 후 선택하는 편이 눈에 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어쩔 수 없이 손님이 몰려 너무 복잡해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에 저희는 평일 퇴근 후 방문을 했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쾌적했습니다. 구리에 오면 항상 공룡횟집을 이용했는데 이번엔 9988 2호점으로 안내를 받아서 처음 왔습니다. 작년까지 갔을 때 공룡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다소 불편했는데 실내 공간만 봤을 땐 여기가 훨씬 더 쾌적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맛으로 봤을 때 매운탕은 공룡이 더 맛있고 소주 가격이 공룡이 4,000원 여기는 5,000원으로 1,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지금은 공룡도 5,000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며 자리 이용 비용은 1인 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기본찬으로 쌈채소복 양배추 샐러드, 중국산 김치, 무양파, 피클 등이 차려지고 잠시 기다리니 주문한 해산물과 회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무듬의 한 접시의 가격은 30,000원이며 멍게, 전복, 개불, 가리비의 구성이며 원래 해삼이 있어야 하는데 해삼이 품절 시 이렇게 가리비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멍게는 살이 통통했고 제철이 아니라 향이 아주 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충분히 소주 한 잔 마시며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멍게를 먹으면 입안이 시원하고 저처럼 아주 상큼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해산물 주문해서 나온 개불을 맛있게 먹어본 역사가 없는데 이날 개불이 어찌나 맛이 좋던지 다음에 수산시장을 가면 반드시 따로 넉넉히 주문을 해서 소주를 마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꼬득꼬득한 살아있는 식감이 느껴지면서 씹을수록 그 맑은 단맛이 입안 가득 느껴지는데 아 개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맛있게 먹었던 개불은 경남 사천에서 맛본 실한 개불입니다. 어우 사이즈. 5년 전에 이 한 접시 가격이 40,000원이었으니 굉장히 비싼 에르메스 개불이 확실하지만 그 묵직한 식감 그리고 달큰한 맛과 향 일반 개불과는 확연히 다른 맛을 내주었습니다. 방금 가격 확인을 하려고 다시 인어교주 앱에 들어갔는데 활 숯꽃게 1kg 16,000원 구리 최저가 배너를 봤습니다. 이렇듯 확실한 단골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런 행사가 있을 수 있으니 한 곳을 딱 정해서 가기보다는 가기 직전에 다양하게 리뷰나 정보를 확인 후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 시세도 궁금해서 봤는데 활 숯꽃게 국산 자연산 1kg 기준으로 노량진 20,000원 구리 25,000원 가락시장 28,000원으로 노량진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노량진의 부안꽃게는 예전부터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이 가을 꽃게를 한 번 더 먹는다면 그곳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복은 찌거나 구워야 맛이 좋은 것 같고 회는 비린맛은 없었지만 역시나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가리비 역시 비린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야들야들한 식감의 가리비 특유의 달달하고 은은한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꽃게는 숯꽃게 3마리 약 1.3kg, 암꽃게 3마리 약 0.7kg 이렇게 총 6마리로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방금 전 시장별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싼 곳과 가장 비싼 곳의 1kg당 가격 차이는 무려 20,000원이었습니다. 봄에는 살날을 이거 뭐지? 가을엔 살이 꽉 찬 숯꽃게가 맛이 좋다고 하는데 살란 봄에는 살날을
아 미치겠네. 봄에는 출산을 앞둔 암꽃게, 가을엔 살이 꽉 찬 숫꽃게가 맛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어째 봄에는 당연하고 가을에도 암꽃게가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하지만 암꽃게고 숫꽃게고 나발이고 남이 발라준 게 즉 남발게를 최고로 칩니다. 확실히 가을 숫꽃게는 살이 가득가득 차서 입안 가득 꽃게살이 퍼지면서 달달하면서 감칠맛을 듬뿍듬뿍 느끼게 해주었는데 이어서 바로 암꽃게를 먹으면 역시나 올커니 진한 내장과 함께 녹진한 맛이 더해지니 훨씬 더 묵직하고 진하고 풍성한 맛이 극강의 행복을 선사해 줍니다. 살 자체도 암꽃게가 좀 더 꽃게 특유의 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꽃게 게딱지 내장에 꽃게살 발라서 오른손으로 쓱쓱 비벼서 먹는 이 맛은 이날의 베스트로 정말이지 눈물 나는 맛을 내주었습니다. 역시 꽃게 내장의 맛은 신이 내린 맛이 분명합니다. 확실히 봄 암꽃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가을에도 암꽃게가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대게 킹크랩 바닥까지 털게 등등을 제치고 저에게 게의 왕은 꽃게가 확실합니다. 오랜만에 꽃게에 소주 한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이렇게 작은 조개들을 함께 챙겨주시고 뭐 딱히 대단한 맛은 아닌데 중간중간 하나씩 소주 안주로 먹으면 역시나 딱히 별 감흥은 없습니다. 이쯤 되면 국물에 마무리 소주 한잔으로 넘어갈 타이밍이라 매운탕거리는 사오지 않았지만 여기 자체적으로 매운탕을 만원에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운탕은 이 가격에 이렇게나 양이 넉넉하고 재료도 손질하고 남은 생선, 조개새우, 수제비, 쇠구슬 등등 다양하게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계속 끓였음에도 깊은 맛은 느껴지지 않았고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가 다음에 엄청 큰 사이즈 되는 거 한번 먹어보자고 해서 다음 구리는 바닷가재를 먹으러 올 것 같습니다. 역시 꽃게는 옳았으며 너무나 대단히 대단히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항상 구리 수산물 오면 사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주차를 합니다. 이렇게 한 잔 잘 마시고 그냥 들어가기엔 아쉬워서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쌍문역 4번 출구에 바로 위치한 둘리 포차를 방문했습니다. 여긴 몇 달 전에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드디어 와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가을 치곤 꽤 더웠는데 조금 더 선선한 바람이 불면 포장마차에서 한 잔은 가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랜만에 진짜 주황색 포장을 친 포장마차에 왔고 기본으로 오이와 어묵탕을 내어주십니다. 해산물을 먹고 왔으니 고기가 먹고 싶어서 오돌뼈 그리고 달걀말이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실패의 확률이 적은 안주는 바로 달걀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아주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퍽퍽하지 않고 아주 촉촉하면서 보드랍고 고소함을 한가득 느낄 수 있었고 고소함에 고소함을 얻는 치즈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채소들이 이질감 없이 달걀과 조화를 잘 이룹니다. 가끔 달걀말이의 채소들이 너무 커서 씹을 때 살짝 거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긴 아주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달걀말이엔 역시나 케첩입니다. 옛날부터 어느 포차에서나 먹던 맛으로 오돌뼈 자체의 맛이 아주 대단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바다 생물 뒤에 먹는 오돌뼈의 맛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 적당한 매콤 달콤한 양념의 맛이고 톡톡 터지는 오돌뼈의 재미난 식감 그리고 잡내는 없고 고소함이 좋았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리는 접니다.